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JTBC 태블릿이 검찰이 조작해서 최서원께 아닌 것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한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의 증거로 활용된 증거가 검찰이 조작했으니까 검찰의 권한으로 대통령을 형집행 정지하라.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접수하러 네, 접수하러 올라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접수했으니까 이제 수시로 전화를 해서 하여튼 그게 이제 핵심이 돼요. 이제 관계인이 아니냐 문제인데 뭐 저는 명백한 관계인이다. 저는 그냥 일반인은 게 아니에요. 저는 해당 사건 태블릿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이건 그냥 쉽게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은 그 뭐죠 그 집행위원이라고 그러나요? 그 회의가 있는데 언제 개최된다든가 이런 거는 그거는 전혀 자기들 마음이에요. 기한이 예. 없어요. 예, 완전히 자기들 마음이에요. 예. 아, 그 기한이 없어요. 방법이나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고 기각을 할 때는 막 일주일 만에 돼가지고 그때 유용화 변호사 한 거는 일주일 만에 기각을 시켰죠. 근데 지금 정중림 변호사 쪽에서 넣은 거는 아예 지금 이 심의를 안 해요. 심의를 안 하고 결과를 처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없다. 왜 관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관계인이냐 아니냐가 핵심이 문제인데 저는 이제 관계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글쎄 뭐 중앙지검에서 당신 관계인 아니라 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번 거는. 최종 책임자는 고검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 위에 윗선 윤석열 최종 결재권자는 아무래도 그 문재인으로 보면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봐야죠. 예, 예. 결국 이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에게 보고하고 윤석열이랑 문재인 뭘 싸우기는 당연히 윤석열이 문재인한테 보고하고 이제 보고 올릴 때 중요한데 검찰 입장에서 태블릿 조작에 걸렸기 때문에 이건 도리가 없다 석방시키자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 높다고 봐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내일 이제 검사 3명 고발한 건 조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뭐 못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뭐 시간 끝나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뭐 점점 커질 텐데 우리 빨리 검찰 조작이 공론화되기 전에 빨리 석방시키는 게 낫죠. 나중에 조작이 공론화되고 석방시키는 것보다 미리 하는 게 낫죠. 다음 계획은 어떻게 저기 고용원으로? 아니요. 다음 주에 일단 저 대검찰청 가서 윤석열에게 이 조작된 증거들 다 철회해라. 박근혜 대통령 재판하고 내 재판 양쪽에서 조작된 증거들 다 증거 철회해라. 증거 철회하지 않으면은 너도 이제 공범으로 고발한다. 그걸 윤석열에게 통보하는 기자회견합니다. 초창기 때 수많은 동지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쳤는데 지금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상황인데 이제 그런 탄핵을 외치고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동지들이 지금 아무도 같이 안 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계속 안 모일 것 같아요. 네. 예, 계속 안 모일 것 같으니까. 근데 어차피 이런 백트 싸움은 이거 쪽수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이제 명백히 조작된 게 나오면 재판 과정에서도 큰 영향을 주겠네요. 일단 검찰이 증거를 철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에 이제 박 대통령 파기한 송심에서 증거를 철회를 해버려야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도 증거 철회를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변호인단이 지금 국선 변호인이어서 그쪽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문을 쏴서 지금 국선 변호인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에요. 이 명백히 자기가 맡은 피고의 무죄 증거가 나왔는데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들한테 공문을 쏴서 재판 과정에서 안 다루면 이제 국선 변호인 다 고발해버려요. 이 내용을 혹시 최서원한테도 편지로? 아 이경재 변호사가 아마 조만간 들어갈 거예요. 아 한 번 정중림 변호사가 들어와서 다 얘기를 했고 이경재 변호사가 또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최서원 원장한테 또 우리가 또 확인할 것도 좀 있어가지고.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다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접수증까지 받아왔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중앙지검 입장은 늘 관계인을 따지니까 저는 이 태블릿 조작 재판을 받는 당사자로서 이 똑같은 증거로 구속이 된 박 대통령의 재판에 제가 제 재판에서 밝혀낸 진실을 알려줘서 석방을 시킬 충분히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 또 아니라고 우기면은 그럼 이제 박근영 여사가 그거는 지금까지 관계인 아니라고 우기지 못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제가 박근영 여사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다시 재접수를 하겠습니다.